미안해. 그게 사실은...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? 걱정하는 내 생각은 안 해? 나한테는 주변에서 항상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어. 왜 웃어? 멋있어서. 와, 예뻐가지고. 자기 잠깐만. 매일 예쁘다고 해주고 나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지. 찾았다. 아! 모든 완벽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. 나스를 받아라. 뿅뿅뿅뿅뿅. 기분이 나쁘거나 고민이 있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. 지금 좀 연락 올 때가 됐는데. 여보세요. 자기야. 하루 종일 연락 한 번 없더니. 미안해, 잘못했어. 밥은 먹었어? 아직. 우리 엽떡 먹으러 갈까? 엽떡 말고 피자. 나 피자 먹을래. 알았어. 우리 주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. 그래도 항상 연락해줘서 심각하지 않게 여겼지. 유치원이 어디든. 아니 아니, 육군이나 해병대 이런 데 가면 되지.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오빠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같이 있게 된 날 일이 터졌어.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인데 건배 한번 할까요? 얘기만 듣다가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. 짠! 짠!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. 술 잘 못하시면 천천히 마셔도 돼요. 네, 이럴 때 마셔야죠. 저 술 잘 마셔요. 제가 한 잔 따라드릴게요. 네. 오빠 친구들이니까 괜히 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에 좀 더 신경 써서 행동했지. 여기 물이랑 과자 좀 더 주세요. 내가 할게 좀 가만히 좀 있어. 괜찮아.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? 이게 또 일이 있었죠. 내 이미지가 달린 거잖아. 오빠도 뿌듯해할 것 같고.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야. 왜 이렇게 조용해? 인사만 하고 간다며. 소개해주면 그럼 친한 사이도 아니야. 그래도 어떻게 그래. 그건 예의가 아니지. 아니 왜 그래. 같이 얘기하고 놀면 재밌잖아. 응? 더 드실 수 있죠? 아이 그럼요. 이제 시작이죠. 그럼요. 저 술 잘 마셔요.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.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안 되는 거야. 처음엔 술 마셔서 늦잠을 자는구나 라고 생각했어. 근데 메시지 보낸 것도 읽지 않고 저녁까지 연락 한 통 없는 거야. 무슨 일이 생겼나 너무 불안했지. 연락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한 적은 없었거든.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냈어.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연락이 없는 거야. 아니 기분 나쁘면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. 나도 안 해. 언제 하나 보자 진짜.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했지. 첫날은 너무 답답했는데 둘째 날은 화가 나다가 슬펐어. 그런 말 있잖아. 여자는 헤어짐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고. 솔직히 각오하고 갔거든.
주희야. 나는 연락이 안 돼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오빠는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던 거잖아.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. 주희야 잠깐만. 와. 잠깐만 주희야. 놓으라고. 왜 연락 안 해? 내가 그렇게 싫어?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? 그게 아니야 주희야. 잘못을 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. 난 뭐야? 이유도 모르고 3일 동안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야? 미안해. 그게 사실은...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? 걱정하는 내 생각은 안 해? 난 아무 이유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하고. 됐다. 지금 태평한 오빠 모습 보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걱정한 거구나. 그게 아니야 주희야. 감정 소비하는 것도 지친다. 우리 그만하자. 주희야. 주희야! 미안해.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는 모습이 싫었어. 내가 오빠 친구들한테 잘해주는 게 그게 잠수 탈 정도로 싫었어?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. 그 행동이 나 때문인 줄 알면서도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. 미안해. 내가 너무 좋아서 연락을 안 한 거래.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? 이렇게 좋은데 얼굴만 봐도 화가 풀리는데. 손 엉거가 진짜 속상하게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. 약속할게. 많이 기다렸지? 괜찮아. 남자친구가 너무 미웠지만 차갑게 얼어붙은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렇게 우리는 더 단단해진 연애를 시작하게 됐지.